특검의 초반 수사가 두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삼성 관련 수사고, 두 번째는 측근들이 관여한 소위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입니다. 네, 이 블랙리스트에는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문학의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데, 이 명단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. 임찬종 기자입니다.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 10곳이 넘는 장소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.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이 포함됐습니다.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. 공정된 혐의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. 네, 그렇게 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특검은 문체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제 블랙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.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한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관여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. 앞서 문화예술인 단체들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. 또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일 당시 부하직원인 국민소통비서관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. 특검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김 전 비서실장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물증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. SBS 임찬종입니다.